안녕하세요. 찬야초나라입니다. 햇빛이 비치는 양진역에 이렇게 어린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옛말에 3년 된 쑥은 7년 묵은 병도 고친다는 이 쑥의 어린 순 모습입니다. 봄나물을 대표하고 한방에서는 다양한 약재로 사용하는 쑥입니다. 3, 4월에는 이 쑥을 채취해서 국거리에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는 쑥의 어린 순 모습입니다. 또한 이 쑥은 한방에서는 애엽이라고 하고 쑥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쑥 애엽은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꽃 피기 전에 그걸 채취해 가지고 잘게 썰어 말려 가지고 5 내지 10g씩 달여서 복용하고 기타 다양한 일상생활에도 두루 쓰이는 쑥입니다. 또한 가을, 겨울철에는 이 쑥뿌리도 당금술을 담아 먹고 차로에서 복용하기도 하고, 동의보감에는 따뜻한 성질이고 100가지 병을 고친다고 하는 쑥입니다. 비타민 A, C나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간 기능, 면역력, 부인병을 치료하고 혈관 건강, 스트레스, 피로 회복, 항암, 골다공증, 다이어트 등 100가지 병을 고친다는 쑥입니다. 이 쑥은 또한 속을 덥게 하고 복통, 토사를 다스리고 여러 출혈에 효염이 있으며 신경통, 감기 등에 좋고 월경을 고르게 해주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쑥 애엽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